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Asiana Airlines Flight 754, SQ5754, bound for Seoul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오빠를 만나서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오빠는 캐리어가 하나, 나는 세 개. 근데 나도 이거 깜짝이긴 했어. 처음이야. 진짜? 한번 해볼 생각 있어? 머리 아무것도 안 발라가지고 할 수 있어. 이거는 안 그렇고 예뻐. 초과수하면 요거 13만 원 나오신 거는 뒤에 가셔가지고 씻고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 요거를 잡으시고 이렇게 내리시면 되세요. 아, 네. 예. 오! 앞에서 그냥 내렸다 올렸다 하시겠어. 핸들에. 아. 아. 내 짐을 넣기 위한 백팩을 샀다. 당이 너무 땡겨가지고 지금 오빠는 필요한 걸 사러 갔고 이렇게 시켰어. 통 잡았지. 솔치야,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형 화장 일단 소매거든. 근데 소매는 화장 소매는 가서도 가능해. 그래서 내가 이거 꼭 의학용으로 쓰는 거냐 했더니 아니래. 그냥 소매래. 진짜? 어, 그냥 소매래. 화장 지울 때 써도 된다 그러더. 애매해? 아니 뭐든 있으면 되지 뭐. 닦는 거 때문에 그러지? 파리에 도착. 아, 파리 공항 짐을 찾는데 얼마나 걸릴라나? 생각보다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너무 늦게 나왔네. 방탄소년단 지민님이랑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방탄을 눈앞에서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오! 되나 본데? 된다. 이 우리가 아까 몇 유로 필요하지 우리가? 오, 이렇게 막 바로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알려줘. 우리가 환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니긴 한데. 이렇구나. 저희가 예약한 호텔이 여긴데 여기가 89에 있는 호텔인데 3박에 저희가 한 200 정도 낸 것 같아요. 주니어 스위트? 거기 예약해가지고. 잠깐만. 카드 찍어줘. 피트니스 있다. 이거 피트니스 있냐 진짜? 내가 고층으로 달라고 했는데 고층 2층이라니. 따라라라.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로? 아, 퀄리티 진짜 너무. 아, 여기 9가 8부라 그런가 보다. 이게 주니어 스위트야? 어, 근데 우리 주니어 스위트인데? 짠. 파리예요, 파리. 드디어 해가 뜨고 있다. 카피카의 정보지? 네. 짠.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했고 이제 옷만 입고 카페에 갔다가 오빠랑 점심을 먹고 우영미 피팅하러 가야 돼가지고 거기를 갈 예정이에요. 오, 추네. 이렇게 모자를 쓴 것 같아. 오늘은 신발을
여기서 나의 겟레디 믿음이 장소를 선정했어. 쥐 나올 것 같다는 거. 겟레디 믿음이 장소를 어제 숙소에 왔는데 숙소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막 쥐 나올 것 같아 이러다가 괜찮지? 오 나쁘지 그치? 않은데? 거기 어디 거 가야 돼? 어디 할아버지랑 눈이 맞죠? 어? 저기 할아버지 건너편 할아버지랑 눈 맞으셨어. 됐어 이제 나가 준비해. 됐어 크게 받고 보이잖아? 그냥 현금 결제한다고 해봐. 어? 진짜 대박 신기. 방금 정진 오빠 만났어요. 호텔에서. 근데 한국이랑 똑같다. 뭐가? 출근길이 너무 막혀. 출근길, 퇴근길 다. 첫날 어떤가요? 첫날 일단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배고. 너무 배고파.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쓴다는 게 제일 좋다. 오, 멋있다. 내가 찍어줄게. 파리예요. 여기요? 여기. 여기야? 우리가 점심 먹을 거기가? 오. 아 근데 예쁜 데가 진짜 많다 오빠. 여기는 근데 확실히 진짜 건물들이 다 봐봐. 예뻐가지고. 와 오빠 나 외국 살고 싶어. 혹시 나랑 외국에서 살 생각 없어 삼? 노르웨이. 아. On a drink of your choice and post. 근데 왜 오빠 스몰 브런치가 더 비싸? 아 브런치구나 이거는. Can we get one each? Yeah, okay. Yeah. So two total. Okay. One and one. Yeah. Okay. Which you want a drink? Two coffee with milk and orange juice for both. Okay. 근데 나는 진짜 한국에서 그 몇번 먹기만 했는데 진짜 잊어버린 일 없을 거야. 들어가. 이게 프렌치. 나 이런 커피 처음 먹어보네. 진짜? 나 원래 커피 안 먹잖아. 그치. 커피 진짜 맛있어. 어우 공사장. 어우 공사장. 오 오빠 대박. 행복해? 뭐? 아니? 아직 사진 찍어야지 이거. 내가 근데 진짜 프렌치다. 그러니까 맛있겠다. 저 사람이 하니까 정말 연출 같지 않아? 어. 일하는 분이 그러는데 한번 경기가 걱정 나서 미친데 3개월 가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해? 앞에 맥도날드 말해줄 수 있어. 진짜로? 바로 앞에. 근데 캐나다도 3개월 반은 아닌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한 달 넘어. 한 달은 넘어. 캐나다도? 근데 한국은 그날 오는데? 한국은 이제 근데 한국도 좀 늦긴 한 게 오전에 그럼 오후에 오잖아. 그게 조금 느리긴 한데 이제 카페 갔다가 여기가 점심 먹을 식당인데 예약해놨는데 1층에 미술관이 있다고 그래가 아 여기 누나 알았어 이거지? 응 맞아. 어 우리가 갈 이건데 진짜 예쁘다. So when can we get in? It starts at 12, right? No, even now. Oh, even now? 진짜? 내가 작년에 친구랑 왔던 그 전시회인데 그래 오빠 내 인스타에 있는 거잖아.
그냥 인스타? 이거 기억나? 기억나? 이거? 솔직하게? 응. 기억 안 나. 정독하고 오도록. 감회가 새로워? 응, 신기하지. 오빠랑 올 줄 내가 알았겠냐. 이거 하나 올리는데 지금 10분째 고민 중이야? 아니 스토리 그냥... 올려본 적 있어? 네, 올려본 적은 있지. 아, 막 복싱하는 거? 그렇지. 아, 너무 웃기네. 왜 노르웨이? 어? 허세 같아. 허세 같아? 미스 유 된장찌개. 어, 괜찮다. 가운데 이렇게. 와, 진짜 예뻐. 와, 나 이거 하나 사고 싶다. 하나도 못 입겠긴 하거든? 와, 멋있어. 진짜 멋있어. 이렇게 대박. 이런 뷰를 가지고 있어요. 씨앗의 컨셉으로 한 식당이네. 씨앗. 아, 쓰리스타 오너 셰프가 갑자기 아, 새로운 식당인데 여기가 관광객들은 절대 모르고 사장님들 출장 오시면 모시고 가는 진짜? 그렇다네. 대박. 곰돌이들에게만 알려주니? 근데 이미 유명한 거 아니야? 모르겠네. 어, 과자네. 날 자극하거나 이러진 않아. 크래커. 크래커 이제 치즈 올리면 돼. 진짜? 여기다 우동면을 주면 좀 괜찮아. 너무 저급했어. 전혀. 딱 좋았어.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게 교통이 서울보다 안 좋더라. 왜? 그니까 확장이야. 차가 없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그냥 도로로 다니고 사람들 교통신호 안 지켜. 안 지켜. 내가 참 이런 데를 이렇게 가보게 될 줄이야. 뭔가 멍해. 왜? 상상한 적이 없어. 오빠랑 있어서 그런지 나도 파리 같은 느낌. 한국 같아? 한국에 내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애니. 한국 미스유 된장찌개. 유학파인데 너무나 한국 사람 같아. 맞아. Finished? Yeah, it's yes. finished. And you have Haligo. It's a specialty from Avignon with mashed potatoes and fresh cheese. Here to share. Enjoy. Thank you. 치즈. 배가 터질 것만 같아. 진짜. 근데 우리 그만 먹자. 주시면 거절하자. Is this the last menu or do we have last? Oh. 이거 그릇이냐고 초콜릿이냐고 물어본 건데. 가셨네. 이따가 또 물어볼게. 다. 그치. 초콜릿이지. 초콜릿이야. 손에 묻어. 헐. 오빠 아까보다 덜 추워. 흑인 아티스트 같아. 지금 여기 왔는데 사람이 무슨 연예인이 왔나 봐요. 누구야 대체? 누군데? 몰라. 봐봐, 여기서 쇼 한다니까? 쇼를 해서 올리는 거 있잖아. 오빠 한번 외국인한테 물어볼까 우리? 누군데? 아이스크림? 어, 여기도 Who is there? We don't know. That's, we were curious about that too. Ah, okay. Because there's like one member of BTS and other celebrities. 방탄소년단 멤버가 있어서 이렇게 몰려있는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이게 다 지금 루이비통 패션쇼 때문에 막혀있는 거잖아. 어? 예, 루이비통 패션쇼 때문에 길을 막아놔서 얘네들이 지금 다 못 가고 이렇게 막혀있는 거잖아. 패션쇼.
지금은 우영미 쇼에 초대받아가지고 그거 PT하러 가고 있어요. 이런 백도 도로 쪽으로 내지 마. 왜냐면 그때 팀원분이 알려줬는데 그 여사친이랑 같이 걷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가방을 확 낚아채서 여사친이 그거 안 뺏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가방이랑 같이 날라가지고 가입게 나하고 얼굴 쓸리고 좀 쌀쌀한 날씨에 파리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는 옷이 다 중구난방이다? 막 완전 패딩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처럼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코카콜라 water would be fine for me. It's still water. It's okay. It's well. 그것만 입어도 되게 편안하네. 그런 것만 입지 않을 그게? 여기가 빵빵해. 거기 누르면 아파? 응. 여기? 네, 뭐. 두 개? 두 개. 두 개 먹어야 돼? 오. 뭘 바로 오야? 진짜 운동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잼민이 같지? 어? 진짜 세상에 운동 제일 못할 것 같아. 오빠 한번 키워봐. 오빠 같으면 잘 어울린다? 덜 잼민이 같아. 난 얼굴이 잼민이 같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잼민이 같단 소리야? 얘는 좀 위아래를 이렇게 입고 딱 이유가 약간 잼민이 상이긴 하지. 진짜? 잼민이 같잖아. 지금은 운동을 갈 예정입니다. 깨야 돼. 57탄. 탕탕 특공대? 응. 오케이. 나보다 높이 올라가느라 아무 없을 거야. 진짜? 응. 내 주위에 한 명밖에 없거든. 누가 있어? 탕탕 특공대를 하는 사람이? 내 옆자리. 탕탕 특공대 하는 사람 많아. 왜냐면 그래? 오빠는 여기서 혼자 운동하라면 할 수 있어? 솔직하게? 응. 유튜브 할 수 있어. 에? 거짓말하지 마. 진짜? 오바야. 진짜로? 센 척 노노. 아니 아 무서워 불 켜줘. 아니 무서울 게 1도 없잖아. 운동하는 공간인데. 아 만약에 막 누가 숨어있거나 귀신 나오면 어떡해. 누가 숨어있어 여기에. 어어어 들어왔어. 누가? 지배인. 아 놀래라. 지배인이 더 놀랬겠다. 놀래서 도망가셨어. 짐을 싸. 이건 코트. 코트를 그 뭐야 처음에 코트 산 그 이거대로 사 가져온 거요. 야 이거를 이제 위 올리는 거야? 이 위에? 어 올렸었어. 올린 다음에 그 캐리어 그 덮개로 덮었었어. 진짜 대단하다 오빠. 응? 제일 사실 문제였던 게 얘였어. 그리고. 완전 난장판인 캐리어 두 개 겹쳐놓은 상태. 근데 어떻게 이걸 지금 어질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오빠는? 없어? 진짜로? 안 가져왔나 본데? 이제 여기 호텔에서 에어비앤비로 옮기려고 이동하고 있어요. 밴을 불러가지고. Alright. 힘들다. 편해? 너무. 괜찮아, 괜찮아. 예뻐, 예뻐. 여기가 더 예쁜데? 여기가 딱 그 마을 프랑스 느낌이야? 응. 잠깐만. XS. XS. 응. 차에 있어? 그런 거 같은데? Yeah, we are trying to take. Uh-huh.
I have another client. I cancel this one and I come. Okay, no problem. Okay, no problem. I cancel this one. Okay. Mm-hmm. And you have two stations. Mm-hmm. Liberté mm-hmm. and Charenton École. Mm-hmm. You have two. You have to ring the bell? No. You have the keys there. One for you and one for you if you are separate. Yeah. Okay. You are here for the job or for the tourism? Well, just to tour. Actually, she's here for the fashion week. Yeah. So it's a job. 여기가 새로운 숙소인데 너무 예쁘죠? 오빠 드디어 좀 집 같아 이제. 아 여기 좋다. 근데. 아 여기 조금만 더 오래 있고 싶다. 너무 예쁜데? 숙소 너무 예쁘다 진짜. 와 봐봐. 일로 와봐. 예쁘다. 진짜 예쁘지. 여기가 진짜 너무 예뻐. 봐봐. 진짜 무슨 어떻게 이렇게 해놓지? 아 위에 그거였지? 다락방 같은데. 다락방 같은 거. 우와 화장실도 진짜 훨씬 낫다. 아니 심지어 여기 욕조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리고 난 진짜 대단한 게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더러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좀 운이 좋았던 게 어제 대청소했대. 아 진짜? 어제 그 업체 불러서 청소했다고. 아... 와 대박 오빠. 나 여기 살고 싶어. 진짜 크다. 근데 우리 이 방 안 쓸 것 같지? 이 방? 응. 여기는 쓸 일이 없지. 사실 여기는 뭐 게스트 오거나 하면 쓸 수 있는데.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야겠다. 없는 게 없어. 다 알려주셨으면 포스트에 막. 그니까 너무 친절하셔. 그리고 이 티슬로 바디크림 지금 바르고 나갈 건데 이게 제가 한국에서도 쓰던 바디크림이에요. 저는 향수를 따로 안 쓰고 나가기 전에 이거 바디크림을 한 번 더 바르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뭔가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체향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이게 중성적인 향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거를 바를 때마다 엄청 킁킁대더라고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주유팝 것도 선물용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티슬로라는 브랜드의 시더우드 앤 콰이트 모먼트라는 향이에요. 되게 중성적이고 약간 되게 푸른 숲에 투박한 나무가 하나 딱 서 있는 느낌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게 떠오르는 향이고 아니면은 약간 되게 푸른 숲에 이슬 한두 방울. 여보세요? 어? 되게 푸른 숲에서 이슬 한두 방울 떨어뜨렸을 때 느껴지는 상쾌함. 평소에도 중성적인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파리에서 남자친구랑 중성적인 이런 향을 같이 바르고 걸어 다니면 되게 로맨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제일 먼저 챙겼어요. 짐 챙길 때. 이 바디크림이 진짜 특이한 게 뭔가 되게 예쁜 오브제처럼 생겨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되게 편하고 들고 다닐 때 예뻐서 보기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행 올 때 가족이 딱이거든요. 이게 모양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빛이랑 촛불의 일렁임을 표현한 그런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촛불 모양인가 봐요. 이렇게 이게 그 동과즙인데 붓기 빼준다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친구가 얼마 전에 이 스파츌라로 화장을 하면 그렇게 잘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거 맞아? 오. 이렇게 화장한다고? 엄청 얇게 잘 펴준다고 하더라고요. 얇게?
표지씨가 나왔네. 이게 뭔데? 이제 대충 화장을 다 했는데 옷을 갈아입기 전에 바디크림을 한 번 더 바르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저는 옷 갈아입기 전에 바디크림을 한 번 더 바르거든요. 향수를 뿌리는 대신 바디크림을 바르는데 아까 발랐던 그 시도우드 앤 콰이트 모먼트를 한 번 더 바르고 가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기도 하고, 파리 올 때 주오빠도 하나 주려고 선물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생긴 게 선물용인데 패키지가 귀엽죠? 이렇게 텐자른색으로 되어 있는 패키지예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선물했듯이 남자친구 선물용으로도 진짜 좋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향이 딱히 호불호 갈리는 그런 향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남자들이 써도 되게 멋스러운 그런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물 포장용은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텐저린색으로 되어 있는 패키지랑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그린색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친 일상에 활력과 생기 뭐 이런 거를 불어넣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패키지에 보면은 이런 향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도 여기 박혀 있어가지고 시각적으로도 향을 느낄 수 있고, 보시면은 여기 WO574라고 써있거든요. 이 WO574가 티슬로만의 향 코드명이에요. 그래서 WO는 우디향이라는 걸 나타내고 574는 탑, 미들, 베이스 노트의 강도를 숫자로 표현해놓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드명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월에는 퍼퓸 스틱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퍼퓸 스틱도 저는 한번 사볼 생각인데 향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거 나오면 스틱 한번 사보려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 티슬로가 한 번도 할인 이벤트를 한 적이 없는 브랜드인데 곰돌이들을 위해서 15% 할인 코드를 주셨어요. 원래 이 티슬로 브랜드에서 가장 최고 등급인 멤버십한테도 주는 혜택이 10% 할인인데 곰돌이들한테는 15%나 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꼭 써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은 이 시더우드 앤 콰이트 모먼트인데 티슬로에 총 10가지의 향이 있어요. 이미지 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향 떠올리면서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중성적인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어둘 테니까 곰돌이들도 확인하고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입고 이제 숙소 근처 돌아다니다가, 모르겠네. 갈만한 데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냥 일반 카페라도 있는지 한번 봐볼까? 숙소 진짜 예쁘다. 여기 내려가 볼까? 오, 공원. 그치? 너무 예쁘지? 너무 좋은데? 너무 뭐라 해야 되지? 평화로운데? 응. 계속 그 도시에 있다가. 아니야, 오빠 저는 뭐라고 쳐야 돼? 오빠가 저 노래는 발라드곡 뭐 이렇게? 그래, 지금 발라드곡 이렇게 쳐야지 나오긴 하지. 이 노래는 전상관이지. 이런 노래 좋지. 한국 오빠가 됐어. 너무 어둡다. 근데 어두운 데로 또 느낌이 있다. 이거 훨씬 터트릴 수 있어? 이런 것도 못해. 고양이 같아. 귀여운데? 괜찮은데.
나 이거 줘! 나 이거 줘! 아! 이거 너무 별로인가? 미애이가? 야, 올리지 마, 어디. 머리 감을래? 아, 저 앞머리 갈라지는 거 너무 싫어. 옮겨가야지. 오빠 이게 컨텐츠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주오빠랑 같이 술 먹기로 해가지고 나가기로 했는데 그 해밍웨이가 엄청 자주 가는 술집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자주 가는 술집이라기보다 해밍웨이가 살아있었을 때 10년에 갔던 술집 근데 지금 살아있는 술집 자주 가는 자주 갔던 오빠 나 영문과야 맞았어 자주 가는 갔던 술집 영문과 말 지금 말하는 건 무슨 사람이야 아니 해밍웨이가 그거잖아 문화 유명하잖아 그니까 근데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여기 있어. 하이볼도 있고. 와, 분위기 대박이야.